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가 이제 x분의 ln x의 극한값을 구해봤어요. 사실 점근선을 구한 건데 이 그래프에 극대나 극소나 변곡점이 있으면 그 x좌표만 일단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래프까지 좀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극대극소를 구하라고 했고 변곡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미분을 당연히 먼저 해봐야겠죠? 자, 미분. 분사함수의 미분법. 분모를 제곱한 다음에 분자를 미분하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그러면 분자 미분하면 x분의 1, 분모 x. 빼기가 중요하죠. 빼기 합니다. 빼기 하고서 분자 그대로 쓰고요. 분모를 미분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를 한번 지울게요. x분의 x니까 1이 될 겁니다. 1. 1이 될 거고. 1이 될 거고. 자,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x 값이 뭘까요? x가 2에서, 자, x가 2에서, x는 2에서 뭘 가져요? 예, 2에서 자, 바로 얘기해 볼게요. 이 함수는 x가 증가함에 따라 어떻게 돼? 감소하죠? 대강 f' x를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x가 2일 때, 자, 플러스, 마이너스, 누가? f' x의 4가. 자, 그러니까 얘도 극대값일 겁니다. fx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네요. 2에서, 요게 y는 fx의 그래프다. 자, x는 2에서 그러니까 극대값을 갖겠네요. 극대값. 자, 극대값 f 몇을 갖는다? 이거는 이제 이 문제에 답만 쓴다 그러면 x 좌표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4번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f 2값도 좀 구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려보겠습니다. f 2값이 뭐냐?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자,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극대값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으면, 그래프를 직접 그리라고 했을 때는 증감표를 그려야 되는데, 얘는 그냥 X 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일단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곡점이 있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더 미분을 해볼게요. 자, 요 F'X를 미분해보면, 일단, 분모를 제곱하고요. 분자 부분, 요 부분이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분의 1 됩니다. 숫자는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분모를 그대로 써줍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분자를 그대로 써주고, 분자를 그대로 써주고, 분자를 그대로 써주고, 이제 분모를 미분하면, 여기서 2x,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마이너스가 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지금 x랑 x제곱이랑 x가 하나 소거가 돼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x가 0보다 커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x로 전체적으로 좀 식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3이 되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x3제곱이고, 분자는 여기가 빼기 1이 있는 건데, 빼기 1이 남는 겁니다. 빼기 1.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빼기 2가 남죠? 그러면 결국에 빼기 3이 남네요. 마이너스 3이 남아? 뒤에다 쓸게요. 뒤에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ln x가 곱해지면 2 ln x 이렇게 돼요. 얘가 바로 뭐다? f2계도 함수다. 자, f2계도 함수가 0이 되는 x 값이 몇인가요? 몇이야? ln x가 2분의 3일 때, ln x가 2분의 3일 때, 2계도 함수 0이네. 변곡점이 되나? 자, 변곡점이 되죠. 왜냐하면 얘도 지금 2계도 함수를 대강 그려본다고 하면 지금 ln x가 2분의 3인 시점, 즉 x가 몇일 때야? 예, x가 2분의 3일 때 변곡점이 되죠. 변곡점. 왜 변곡점이 되냐? 조금 따져봐야 됩니다. 자, 2분의 3을 기점으로, 여기에 지금 2의 2분의 3승, 2의 2분의 3승을 기점으로 이 F2계도 함수가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또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 이런 식으로 부호 변화가 있다 이거야. 부호 변화가 있을 때만 변곡점입니다. 여러분들, X는 2의 2분의 3승을 기점으로. 자, 어차피 변곡점에 X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Y좌표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F에다가, 자, 변곡점 좌표가 어떻게 돼요? F에 2의 2분의 3승을 대입하게 되죠. 맞죠? 대입하게 되면 여기 극대값은 뭐였어요? f2 값이 2분의 1이었는데 이제 변곡점 값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분모에 2의 2분의 3승이 있고요. 분자가 2분의 3을 만드네요. 2분의 3을 만드니까 분모에다 2 주고
분자자 3, 요게 바로 변곡점의 y좌표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자, 이제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럼 4번까지, 4번 가서, 4번에 가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